와 짠짠다 이 이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근데 방송 예정입니다만 뜨네. 뭐야 왜 예정이? 댓글이 있어. 댓글이 뭔가 있는 거 같아. 안녕. 단체 인사는 빼죠. 즉석 브이. 떴어, 떴어. 아 오늘 약간 힙하게 가나요? 조용히 뭔가. 아 오늘 인사. 아 잡다. 모두 모니터에 대기 아, 머리 다 씻고 왜 옷이? 둘 셋. 안녕하세요 여친입니다. 오늘은 스케줄 없는 날이란 걸 버디들은 알까? 스케줄 없는 날인데 우리가 버디들은 지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 어? 너 정말 멋진 기분. 모니터를 살짝 그래? 아직 이렇게 바닥에 줬어. 이렇게 지금 아직 쥐똥만큼만 옆으로가지고 유주도 유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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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여기 거의 안 이게 안 돼. 이게 딱 여기였어. 여러분 안녕. 안녕.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브이앱이 켜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지금 이게 외모였죠? 여기 외모였냐? 오늘 G프렌드 파티가 있는 날. 맞아요. 네, 여자친구가 이제 31일을 좀 장식하기 위해서 마지막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뷔 6주년. 6주년? 1월 15일이면은 6주년이 되니까. 어, 6주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 또 여자친구만의 파티를. 맞아요.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안에 좀 더. 이거 이거를. 대단한 걸 숨겨서. 축구 이래가지고 차마 고개할 수 없어. 오늘을 위해서 우리 옷 다 샀잖아. 맞아. 맞아. 오늘 이 지프렌드 파티는 진짜 100% 멤버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옷도 서로 고르고 맞아요. 메뉴까지 다. 원래 그냥 우리 그냥 노는 거였는데 근데 어쨌든 2019년 마지막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버디들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찾아왔습니다. 잠깐 찾아왔어요. 버디들이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괜찮은지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안 보내는 게 유일한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자 브이앱을 켰습니다. 근데 우리 얘기 한 적 있나? 오늘 파티? 한 적 있어요. 맞아. 해외에서 맞아. 한 적 있어요. 너무 했었구나. 했습니다. 버디들도 믿기지 않나 봐요. 벌써 우리가 이제 6년 차고. 나도 안 믿기는. 와, 진짜 버디도 안 믿기겠지. 안 믿긴다. 지금도 안 믿겨. 아, 나 지금 벌써 이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이따가. 아, 그니까. 어떡해. 우리 버디들도 한 살씩 다 먹고. 우리도 한 살씩 더 먹고. 근데 떡국을 아 떡국 내일 진짜 먹어 원래 1월에 내일도 먹고 선물도 먹고 그러잖아. 그냥 떡국이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맛있으면 먹어. 떡국을 먹는 거지. 떡국 아 떡국에 김가루 뿌리면 맛있다. 진짜 우리 엄마 떡국 진짜 잘하는데. 굴떡국 가세요 혹시? 그냥 떡국 맛있어. 내가 굴을 잘 안 먹어가지고 나는 오리지널 떡국이 좋아. 굴 맛있겠다. 다들 2020년 소원이 뭐예요? 2020년. 아직 저는 사실 2019년 마무리를 할 지금 그것도 지금 좀 안 돼 있어가지고 2020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뭐예요? 어제 버킷리스트를 10개 이상 작성했습니다. 10개 이상 내년에는 이거 꼭 하고 싶다에 10개 이상 적었어요. 하나만 말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나야지 알 것 같아요. 기억이 왜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아, 제가 올 2019년에는 동물원을 못 갔어요. 제가 매년 가요. 근데 올해 못 가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동물원 가기도 적었어요. 왜 그렇게 동물원을 좋아해요? 동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뭐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종류별로 다른데 그냥 되게 얌전히 걷고 있는 약간 기린 같은 친구들 보면은 마음이 좀 보면서 쳐다보세요? 아니에요. 언니가 절 쳐다보기는 근데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그 한 바퀴를 도는 순간 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되게 그냥 편해져요. 저는 동물원을 어떤 데서 갔는데 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그것도 맞아. 그렇고 나 원숭이 그리고 충격받아. 저는 그거 안 하마 엉덩이 하마 엉덩이? 하마 엉덩이 진짜 그리고 나는 원숭이 엉덩이. 하마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하고 더 좀 무서워.
깜짝 놀랐어. 어제 너튜브에 그게 뜬 거야. 그래서 봤는데 하마새끼가 떴어. 하마새끼. 하마새끼 영상이 떴어. 근데 맞지. 태어난 지 한 3개월이라는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커? 80kg를 그래서 근데 아직 애기라서 분유를 뭐 먹여야 돼. 분유를 타는데 혹시 양궁에 먹고 봤어? 봤어. 3000ml였나? 막 그렇게 주는 거야. 귀엽다. 솔직히 하마에 대해 환상이 좀 많이 깼어요. 그때 환상이 있긴 했어. 너무 하마 그러니까 귀여운 하마 캐릭터. 맞아. 물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 귀여워가지고. 난 원숭이. 원숭이. 너는 거울 보면 되잖아. 우리 언제나 레스터 팬더잖아. 그래서 동물원에 레스터 팬더도 있는 거야. 그래서 찍고 싶었는데 잘 애가 안 나와서 못 찍었었어 옛날에. 아니. 와. 눈으로 찍었어요. 와. 버디분들이 단체 부위에 굉장히 기다렸던 기다렸어요. 맞아요. 아, 좀 더 사실 각잡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저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오늘은 잠깐 얼굴 보는 느낌으로. 그리고 저희 되게 VM 이제 많이 찾아뵙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네. 네. 요. 내가 그랬지? 많이 찾아뵐 것 같다고. 뭐 신고한 거래요 오늘? 아니 아니 신고했어? 신고하기 눌렀어요? 나는 오늘 우리 다 주차장에서 다 같이 만났는데 다 와서 운동생 아니 난 너무 웃긴 거야. 그러고 나서 약간 이 지금 연습실이거든요? 근데 연습실 딱 거울을 봤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여섯 명이 다 검은 옷들을 가까운 애들이 안에 옷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이거 그러니까 롱패딩이 아닌 무언가를 입어야 되는데 다들 운동생이 제일 무서운 거 같아. 근데 거기서 입을까 생각했는데 어 그럼 언니 혼자 되게 주인공이 됐을 텐데 옷만 같아 보일까 봐 그냥 너무 짧은 파란색 거 입을까 했는데 내가 너무 주인공이 돼버릴까 봐. 야, 다들 귀걸이 샀어? 샀어. 어디서 샀어? 어제. 어제. 나 어제 귀걸이 샀는데 어제 잃어버렸어. 사자마자. 열렸다. 차이 두뇌림 아닐까요? 그런 택시 이런데? 아니 아니야. 그게 내 생각에는 영수증 같은 거 막 정리하다가 버린 같이 버린 거야? 아, 진짜 아까워. 돈 아까워. 뭔가 한 번이라도 딱 착용하고 저 되게 예뻤는데. 아, 진짜 예뻤는데. 저 까먹어서 못 하고왔어. 없어요 아무것도. 미안해요. 우리의 옷이 궁금한가 봐. 그치만 비밀입니다. 무슨 근데 지금 나도 저희끼리 다 저 옷을 못 봤어. 맞아. 아직 둘 다 아들이 못 봤어. 아까 보여달라 그랬는데도 안 보여줬어. 아 진짜 너 뭐야?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 파티룩으로 입었잖아. 원래는 더 과감한 파티룩을 저희가 컷셉으로 잡자 막 이랬었는데 다 흐지부지해가지고. 아니 제가 처음에 드레스 코드 정하자고 했는데 다들 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레스 코드가 조금 흐지부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니 다들 말을 안 하길래 내가 이상한 말을 딱 던졌는데 다들 좋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난 좋다 해서 나 좋았어. 흐지부지 되다가 이틀 전만 해도 그냥 조금 편하게 하자 했는데 하루 전에 갑자기 한 명씩 불타오르기 시작했더니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사. 맞아 오늘 샀어. 맞아 나 오늘 샀어. 나 어제 산 거 한 줄 각이야. 어제 산 거는 씨. 아 어제도 사고 오늘 샀구나. 아 오늘 안 샀어. 아 안 샀어? 어제 샀어. 어제 샀어. 근데 안 하고 그냥 옷장에 처박혀 있던 거 입었어. 나 옷장에 있는 거 입었어. 아 진짜 돌아다니는데 겨울 옷밖에 없는 거. 아 나는 그래도 나름 우리가 파티 처음 하는 거니까 진짜 왜 평상시에 못 입는 진짜 완전 파티룩을 입었으면 좋겠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고르다가 나만 이럴 것 같은 거야. 아니 언니 저는 이거 평상시에 못 입었는데 안 버리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 내 생각엔 내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내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내가 제일 무난할 것 같아. 셋은 봤지? 아니요? 저희 서로 안 보여요. 네. 아 진짜? 저희 완전 고시원이에요. 저희 고시였어. 저희 그냥 안 만나요. 저희 거실 나갔을 때도 코트 입고 나갔어요. 우리는 서로 옷 봐주고 맞아 맞아 막 안 입고 막 우리 진짜 온도가 달라. 2층 아래층 진짜 달라. 너 한 번 우리 집 와서 맞아 맞아 그 왔었어.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아 맞아. 근데 온도 되게 다르다고. 여기는 거실에 좀 앉아있으면 이렇게 그 왔다 갔다 교류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우리는 거실에 한 명씩 가요. 여기 드레스 코드 블랙이라고 하시는데 드레스 코드 블랙이 아니라 그냥 예쁜 옷이에요. 그냥 각자 예쁜 옷 입고 어, 그냥 우연히 코트 입었는데 이게 다 블랙이었어요. 우연히 코트 입나봐. 원래 드레스 코드 레드였는데 맞아 레드. 맞아. 레드가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는 레드 입고 왔는데. 언니 레드야? 나 레드야. 어, 언니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아 핫하다 언니.
가서 이거 안 해도 나는 그냥 블랙드레스. 아니 난 조금 더 롱이야 롱이. 아니 난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은하가 추억 입었어? 어 야 추는 목도리 해야지. 그래서 가서 그렇게 생각이 나. 우리끼리 놀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추워서 무서웠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안 보수적이어도 돼. 응아 그쵸. 어. 그냥 어디 눈 하나 더 있을 때만 보수적이어도 돼. 우리끼리는 맞아 진짜. 우리 진짜 폐쇄적 파티. 진짜 우리끼리만 매니저님마저 근데 매니저님 못 들어오겠어. 근데 배달분 오셨는데 잠시만요. 여기까지 저희가 다 들어오세요. 뭐 먹지? 나 친구 왔어. 31일 마지막 밥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뭘 무엇을 먹어? 이것저것 다 시켜서 다 먹어요. 저 너무 배고파. 맞아, 내가 장 많이 먹었어. 우리 회비도 먹었잖아. 맞아, 저희 회비도 먹었거든. 저희 회비도 진짜. 영수증 다 챙겨오셨죠? 저 근데 집에 몇 개 있어서 나중에 그거 할래. 정확한 영수증이었으면 돈 지불이 안 됐구나. 어, 맞아요. 근데 현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영수증을 주시면. 아, 지금 야광 팔찌도 주시나요? 총 때는 열심히. 어, 야광 팔찌. 어, 야광 팔찌 아니에요? 야광 팔찌 아닌데요? 야광 팔찌 어딨어? 야광 팔찌 가져왔어. 야광 팔찌 있죠, 당연히. 그럼 청구하세요. 저희가 파티를 가서 청구하시면 돼요. 파티를 맞이해서 그 야광 팔찌도 샀거든요. 내가 아까 갔다가 야광 팔찌 샀어. 이거 우리 해외 콘서트 갔을 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파티에서 해외에서 대기실에서 하이라이트 했던 거 같아. 아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자카르타 그 통미진사 갔을 때. 어 맞아. 네.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 인터뷰에서 만났. 맞아. 너 방에서 왜 우리 걸터 앉아가지고 얘기했을 때. 아 그때인가? 아, 그때인가? 그래서 그때 막 그때 일설철이 아니야. 어 그랬네. 그 전에 상사가 됐고 그때 그날이요. 어, 예약하고 막 예약하고 돈 벌어서 맞아. 총무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 일단 가서 뭐부터 해야 되지? 저희 파티가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일단 노래부터 들어야 돼. 어, 맞아. 약간 분위기가 성장해. 내가 어제 친구한테 들었어. 그 1월 1일 되자마자 노래를 들으면 그거대로 약간 된대? 어 해가 풀려간다고. 여러분 뭐 들어야 돼? 신년 꼭 추천해주세요. 헤아즈다 2020년 우리의 헤아라고. 네. 언니 천이 차례야. 불확실한 미래. 맞아. 정년 시기도 가까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탈락했어. 정년 때. 아 뭐 큰일 날 거. 아니면 데뷔곡. 유리구슬? 어 유리구슬도 괜찮아. 아니 나는 화이트도 좀 생각했어. 화이트. 괜찮지. 어 화이트. 일단 절대 틀면 안 되는 거. 해야. 또 뭐가 있을까? 오, 여름에 완전 폭염의 날씨 있어요. 이런 거 막 겨울 끝 막 이런 거. 끝나면 뭔가 끝날 것 같으니까. 하고 뭐 딱히 안 되는 거 막 핑 이런 거. 네이버리가 핑. 어지러워. 어떡해. 안 돼. 대박. 너무 안 돼. 유구라는 의견이 좀 있어. 아 배고파. 어 진짜 배고파. 아, 올리와. 뭐 먹을까? 이거 뭐 시킬까? 우리 먹고 가자. 근데 빨리 갈까? 아까워. 저는 일단 족발이 하나 있습니다. 언니 언제 완전 족발 생각나는 족발 꽂혀놨어. 내가 누구나 마음속에 족발 하나씩은 꽂혀. 아 족발 하나 하고 족발 떡볶이는 있으면 당연히 먹을 거고. 나 떡볶이 안 좋아해. 아 그래요? 나 진짜 떡볶이 요즘 먹자 분위기 떡볶이. 요즘 은하 씨의 피와킹이 시작됐으니까 소원이 피자도 좋아하니까. 피자도 괜찮아. 소원이 치킨보다 피자도 좋아하고. 맞아 그건 맞아. 근데 피자 안 땡겨. 아 그래요? 치킨도 먹고 싶어. 아 그거 먹고 싶다. 나 프라다. 맛있어. 여러분 프라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치즈볼. 오 치즈볼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 나 진짜 치즈볼 한 입 물었는데 잘 뜯길 줄 알았는데 안에 있는 치즈볼 국물이 갑자기 두둑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뜯어서 맛있어. 이 회전 쪽에는 없어서. 그리고 저 중간에 약간 우리 수다거리가 없어지면은 하게 사실 뭐 하나 갖고 왔어. 뭐? 아 어제 뭔가 할리가 얘기 안 돼. 여러분 다 처음 해보는 보드 게임일 거예요. 어제 신상이야? 그 로켓 배송을 시켜가지고. 어 진짜? 젠가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다 처음 들어보는 거. 약간 우리가 처음이 아닌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신 있나?
자, 네. 야, 맞아. 나는 여기 인스타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저 집에 갔을 때 언니가 갖고 와서 해봤는데 처음에 약간 설명도 아 뭐야 약간 뭐 재밌을 것 같은데 했는데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뭐지? 루미큐브? 딕시시라는 아, 게임 맞아. 뭐야? 재밌어. 루미큐브 해봤어? 루미큐브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재밌어. 진짜 나 몰라. 뭔지도 몰라. 내가 머리 이름도 좋지 않은데 그걸 쓰면 아주 어, 머리 그걸 하면 넌 대신 머리가 안 좋은 대신 선입 받으잖아. 맞아 언니 빨라. 진짜 바로 이 자리였지. 그거 짤 봤어요 다들? 그 진짜 유주 손이 저도 제가 왜 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치는 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본능 아 아파 아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본능이야. 할리갈리 본능이야. 진짜 대박이었어. 댓글에 본 얘기 있어요. 나는 본능이 없어. Are you cold? Yes. Yes. 배고프면 먹방 갑시다. 버들아 진짜 사랑해. 오늘 나도 사랑해 버들아. 오늘의 TMI 재미없어요. 오늘의 TMI 아직 일출 보러 갈 거예요? 아니요. 일출 진짜 적성이 안 맞아. 맞아 너트뷰로 쳐다보는 게 마음 편해요. 가까이서 보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일출이 그 제주도에서 맞아. 아 와 진짜 나는 일출에 대한 아, 진짜 기억이 그게 진짜 너무 끔찍해서 완주가? 네. 근데 우리 진짜 근데 메이크업 진짜 봤는데 일출이었나? 진짜 치토스 같은 게 하나 입고 붙였어. 아니 근데 왜냐면 뭐 우리는 6시에 가야 되면 거의 3시부터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맞아.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또 그런 리얼리티를 하게 된다 좀 프리하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우리 그냥 집 같은 거 하나에 카메라 사놓고 우리 풀어보면은 그것도 재밌어. 그건데 그냥 나는 굳이 헤매 이렇게 빡시게 안 하고 아, 그냥 못 샀을 수도 있고 좀 자연스러운 우리 무려 리얼이잖아. 진짜 맞아. 리얼인데 리얼처럼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하루 종일 모자만 쓰고 있겠고 나 마스크도 되나요? 마스크도 되나요? 안 돼 마스크 안 돼요.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마스크는 입 뚫으면 인정. 오케이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 상상해 보았어. 아 배고프다. 오늘 밤 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밤은 새겠지. 그 12시는 아니야 12시는 12시는 봐야지. 일요일 카운트다운 해야지. 카운트다운 해야지. 네이버 시계 10 9 또 비밀이 7 딱 해야지. 우리 벌금도 있어. 혹시라도 맞아. 오늘 맞아. 되게 된다. 12시에 누가 빠지길 원했어. 나도 이게 가끔 이렇게 약속을 해도 꼭 한 명씩 뭔가 갑자기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진짜 한 명이라도 빠지지 말자. 빠지면 진짜 세게 하자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랬는데 아까 와가지고 너 그날 뭐 약속 없냐? 아니 약속도 만들어봐요. 맞아. 아 진짜 나 빼고 다 빠졌으면 저금이 좋겠네.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빼고 다 빠졌으면 좋겠다. 아주 속내가 거부가 다 정말 네 옷 같구나. 진짜 돈 아까워서라도 절대 못 빠진다. 뭐든. 어? 언제는 그렇게 생각. 아니 그렇게 생각. 야, 너 돈 아까워서 우리 사랑의 수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가 아니라 지금 돈이 아까워. 야, 나는 오늘만을 기다렸어. 2019년 내내 오늘만을 기다렸어. 야, 우리가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질투했었는데.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언니들 케이크 무슨 맛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오늘 케이크는 사온 사람이 저임으로써 케이크 나도 갖고 왔어. 케이크. 아 진짜? 어. 우리 갖다 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다 둘 다 무슨 맛이에요? 전 진짜 무난한 거 같아. 그냥 딸기 생크림. 어 무난한 거 맛있지? 난 소영이가 우리 갖다 주라고 소영이 진짜? 아, 진짜? 진짜 갖고 왔는데 되게 예뻐. 우와 일단 우리 전화 연결할 사람 많아. 맞아 네, 우리 이따 축하 한번 해야 되고. 맞아 봐봐. 저희끼리 코너 좀 짜서 저희끼리 알차게 놀아보려고요. 맞아요. 여러분 유주가 아무리 고구마를 좋아한다지만 케이크까지 고구마 케이크 사올 사람은 아니에요. 언니 나는 언니가 솔직히 그 거기 갔다길래 나는 은근슬쩍 흑임자 케이크 흑임자 케이크 있었는데 진짜 너무 넘치고 우리 댓글에 한 명씩 이제 보여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얼박으로 안녕하세요 한 명씩 보여드리고 너무 멀리서 있으신가 봐요.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별론데요? 아니야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남기는 너무 예쁘게 나와. 예쁜데? 옌 유즈 안녕하세요? 옌 유즈라는 나 몇 개 있어. 아 이렇게 줄줄줄 가볼게요. 안녕 어 예쁘다 예쁘다. 여자친구 카메라 누비 하나 누가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와 인사 봐. 이거 뭐야? 변호사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왜 갑자기 약간 우리 쪽
풀렸지? 조명이 별로네. 풀린 거 같아. 세대가 많이 익었다. 아 그러니까. 난 진짜. 여기 조명. 근데 뭔가 또 쓰러질 거 같이 생겼어요. 약간. 뭐지? 기울어져 있어. 뭐야? 조명이 좀 크게 나온 거 같은데. 아니 좀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아 죄송해요. 괜찮은데 조명? 그래요? 지금 괜찮다. 근데 엄청 그 왜 이렇게 하얘? 어 그 뭔가 어 언니 거기 괜찮은 거 같아. 너 저기로 가봐. 어 거기 이러면 얼빵에 의미가 없는데. 아아 네, 사물함 사물함이었습니다. 사물함 일로 와. 너 자꾸 인사할래? 너는 아 이거 새해 맞이 절 맞아 맞아 새해 인사 제 겸손해. 이제는 됐나요? 예스. 네. 네. 이제 슬슬 그래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러 가기 전에 2020년의 여자친구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 한번 상상해 봅니다. 2020년 여자친구. 2020년에는 누구 소리 키워봤어. 2020년에는 한층 더 상상하고 나오면 안 돼 다들 한층 더 한층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팬분들이 조금 더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던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 그런 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26이 되지만 데뷔했을 때 왜 웃어? 아니 너무 답답하네. 아 그 26이 되지만 21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약간 순수한 여자친구로 그리고 또 우리 팬미팅도 있으니까 딱 버디와 함께 2020년을 딱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팬미팅 재밌겠다. 유리구슬 스토어 여기 정말 저희 쉴 틈 없이 만날 거예요. 버디 저희들도 이렇게 소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적어봐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맞아요. 건강하시고 2020년 저희 아까 말했지만 정말 실침 없이 만날 거니까 기대, 마음의 준비, 심장 부여잡을 준비. 심장만 부여잡는데? 이렇게 자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 제가 또 카메라를 챙겨왔는데 아 진짜요? 안마들을 예쁘게 담아서 나중에 꼭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찍어줄게요. 와 아니 약속. 그럼 니트는 못 받겠군. 니트는 받는 건 안 돼. 그거는 나 개인 소장. 자 이제 그러면 저희 저 5년 만에 저희끼리 처음 해보는 파티 진짜?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저희도 궁금하지. 저희도 감이 안 돼요. 일단 뭐 죽이든 밥이든 새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첨을 통해 한 분 초대하겠습니다. 대박. 아니야 여러분 한 분 추첨해가지고 사진 촬영이 돼요. 사진 촬영이 들어요? 추첨이 영상 연결.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2019년의 마지막 31일 날 그 제아의 종 뭐 가족끼리든 친구들끼리든 혼자한 사람들과 혼자 우리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에 만나요. 내년에 봐요. 안녕히계세요. 화이팅이네요. 다음 주에 우리의 23살, 2살, 3살, 4살 조용히 부티컬 왜? 하늘 네. 이제 마지막 모습이잖아. 나이 먹는 게 뭐가 좋다고 파티까지 하니. 왜 이거 나이 먹는 것이 아니야. 그냥 맞아 이거는 그냥 이게 나이가 성장하는 부분이지. 나이가 안 돼. 나 지금 안 돼. 아니 알겠어. 그러면 생각보다 안 돼. 새해 복 많이 받.